공이 이미 청정 자거하여 공은 징시랑이죠. 징시랑 그대가 이미 청정하게 스스로 거해서 일편 한쪽아 일편단심으로 공부에 대해서 아주 정성을 다한 일편 진실하고 견고하게 도에 향하는 마음을 두었으니 향어량자 밑에가 있네. 잘못되었죠? 도향지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에는 향도지심하니 그래요. 향어량자 위에 나와요. 옛날 책은 그렇게 안 되는데 다음 책은 또 도향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자 위로 올라가요. 향어량자가 공부가 순이라고 순이라지 아니함을 관계하지 말고 이 관자는 이자를 썼지만은 이자를 이관자로 그냥 이관자와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관계라는 관자로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그 말이 공부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그건 상관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만 도인의 원구상에서 다만 그저 탑을 짜는 것과 같이 상사해서 일칭을 마치고 또 일칭을 하지 말 것이니 아들 자자는 해석하지 않죠. 탑자, 탑자라는 것은 탑을 쌓는 것을 첩탑자라고 한 거죠. 아들 자자는 여기서는 조사요. 정전 백수자처럼. 정전 백수자도 잣나무 새끼가 아니거든. 그냥 잣나무지. 탑을 쌓는 탑새끼가 아니라 탑을 쌓는 그와 같이 탑은 처음에 1층 쌓고 또 그 다음에 2층 쌓고 3층 쌓고 하는데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이 공부는 바로 도노 공부든 도노 성불을 하는 거지. 점수로 차츰차츰 탑을 쌓을 때는 1층 쌓고 2층 쌓으면 차츰차츰 하는 점수법이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사문 중에 공안을 참고하는 문 중에 깨치지 못하면 말거니와 깨칠 때는 돈으로 아주 그래서 돈오돈수를 주장했죠. 육조스님이나 임재스님 같은 그래서 성철스님이 돈오돈수를 주장하니까 성철스님이 새로 만든 것인 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해서 그래. 또 사는 산이 물이란 말이 성철 스님이 늘 외치는 구호 새로 만든 것으로 알거든. 다 옛날 조사들이 다 써먹고 나면 찌꺼기라. 야보성에도 나오잖아요. 산지산 수지수라고 금강경 야보성에 옛날 조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산이 산 아니고 물이 물 아닌 거예요. 처음 공부 단계는 산지산 수지수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떠나는 차원에서는 산도 산 아니고 물도 물 아니. 그러나 이제 공부가 더 들어가서 공부가 성숙 단계를 넘었으면은 그때는 본래 그대로라. 산시 산, 또 수시 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별거 있나마. 처음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물을 물로 보지 않아서 산수가 본래 없는 그런 공부고 나중에 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래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것이 옛날 조사들이 다 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 도노 돈수는 천만인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 극히 어려운 방법이래요.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택이 규봉과 하택은 도노 돈수보다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죠. 도노 점수. 이게 원론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택 중에 불교의 원교, 분교를 원론문이라고 그러죠. 성불도에도 원론문이 나오죠. 원론문에서 하택은 주로 이제 도노 점수를 주장했죠. 육조 제자 가운데 하택이 있죠. 규봉도 하택 중 종손이고 청량국사도 하택 중입니다. 청량국사나 규봉 스님이나 다 하택 신해선사 밑에 자주 법녀, 경남 유충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학렬로 치면은 청량국사 사숙발이다. 하택 중으로 보면은. 그러니 규봉 스님은 청량국사에게 예를 들면 하음 종도 계승을 했고, 또 선쪽으로도 하택종 내나 출신이고 그렇죠. 뭔 말을 내요? 그러다 아, 도노 점수 원돈문이라고 한 것은 원교 돈교 교를 말하죠. 부처님은 설법이 원돈문이죠. 최고가 하은경이나 온갖경이나 다 원돈문에 해당되지요. 천태 지자재산은 그 돈도 정말은 돈의 점수라고 해도 법집 배정록에 나오죠. 보조국사 밝힌 거. 보조국사나 명령 연수 대사나 천태나 그 점은 돈의 점수와는 점은 원점이기 때문에 말이 점수지 원점이단 말이에요. 도노 하고서 점수를 하기 때문에 도노 하기 전 점수와는 달다만 도노를 못한 사람이 점수하는 것과는 달라서 도노 한 후에 점수하는 것은 점은 점이지만 원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점수지 도노 한 것을 그대로 바꾸니까 사실상은 점수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결국에 보통 시시한 닦는 것이 아니라 편수가 아니라 원점이다 말이에요. 원수를 원만하게 닦는 거기 때문에 말만 다를 뿐이 성격은 돈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 명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명명 연수대사나 천태 지자대사나 또 보조국사까지 말로서 그걸 한계를 지워서 밝히려고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돈도 돈점에 대해서 7대 돈점이라고 도서에 나오죠. 그 돈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은 제일 표본이 되는 그 방법이 돈의 점수라요. 사실은 돈의 돈수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것이 영가대사 같은 이들이 이제 돈의 돈수지. 영가대사가 절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증도가 제일 첫 말이야. 부재망상 불구진이니까 돈수도 끊어진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 그 신직시불이라고 그 명가 증도가에도 그런 말로 나왔죠. 바로 깨달은 마음이 부처라고.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종 도노 요무생으로 어제 영욕 하우이야 또 자종인득 조계로로 요지 생사 불상관이다. 조계의 길을 알므로 붙어서 생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아버렸다. 생사가 뚝 끊어져 본 것을 정말 통달한 거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돈수 할 것도 사실은 없어. 돈수도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에
돈수를 해요. 돈수를 하든 점수를 하든 닦는 것이 붙어 있을 경우는 보리 많은 거요. 보리 많은 것을 말한 거예요. 여기는 보림도 끝나버렸어. 갱불과 수치다. 우리나라에서만 초견성하고 재견성하고 그런 말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말이라. 우리나라 이 천문에서 중국이나 다른 경전에 초견성, 재견성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견성하고 처음 견성하고 다음에 또 재견성한다는 거. 재견성이 이거요. 보림하는 거요. 다시 또 견성한다는 말. 그런데 조사들이 반박에 드는 경우가 비교적 적지요. 대선인도 사실은 처음에 공부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가서 더 나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또 고봉선요에 보면 고봉선생님도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처음에 단박에 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좀 들고 그 다음에 가서 더 확철되고 가고 더 공부가 깊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 경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견성 한 다음에 처음에 견성한 다음에 재견성 한 다음에 초견성. 우리나라에서 말 잘 붙였죠. 그런데 경어 스님만 해도 다르거든. 우리나라 선종 중흥조에 경어 스님이 대단한 게 만공 스님이나 다 경어 스님 제자 아니야. 그러나 향엄 스님만 못한 거예요. 경어 스님 공부가.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만공 스님이 화남 스님이 물으셨거든. 화남 스님도 경어 스님 제자 아니야. 나는 화남 스님과 탄어 스님을 통해서 들은 말이거든. 탄어 스님은 또 화남 스님 제자 아니야. 나는 또 탄어 스님한테 배웠으니까 또 그 말을 전수해서 들었는데 경어 스님한테 화남 스님이 묵으시니까 경어 스님도 습기가 남아서 좀 이상한 짓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꼬집어서 사실은 묵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말은 조사한 것이 저 보조국사 어록에도 나오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어신도 양심 속이지 않으신 거예요. 성철신 같으면 그런 말 안 하시겠지. 응? 앞에 그런 이거거든. 향엄신하고 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셨다면 이건 경어신님 글이 아니라 옛날에 있는 글인데 경어신님 이걸 가지고 답을 하셨다거든. 화남신님한테 그 말은 구전으로 전한 거지 어디 없어요. 화남신님이 듣고 탄어신님한테 말씀했고 또 탄어신님이 들으시고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말한 거지. 도노 수동불이나 도노에서 비록 부처님과 같으나 이 말은 서장에도 이제 약간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된 말은 또 나한테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견이니까 도노가 비록 부처 도노에서 비록 부처님과 또 같기는 같지만은 그러나 다생 습기심이라 다생 동안 습기가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한 후에 점수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멈췄으나 파도는 바람은 뚝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람은 정식이 되었지만은 파도는 솟구치거든. 단박에 파도가 멈추지 보단 시간이 가야 멈추지. 이 안에 사유침이라 진리가 나타났지만은 마음에 아직은 현실 그 사가
화가 오히려 침범해. 그래서 돈오 점수를 한다. 나도 그런 경우다. 경어신님이 내가 술 먹고 뭐 그저 경어신님 그런 말씀도 했죠. 주혹방광 체격이경이라. 술도 또한 방광하고 색도 또한 그렇다. 불여중생을 혼불시 뭐 그런 식이 많이 나오죠. 그런 계속 법문이 많이 나와요. 주혹방광 색불연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규절에는 평생의 이작 취광생이다. 다른 말 다 쓸 필요 없어요. 조금만 쓰는 거지. 술도 혹은 방광하고 주색 색도 역시 방광하는 게다. 불여중생을 혼불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및 중생을 다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불여 중생을 혼불시 부처와 및 중생을 모두 다 모른다. 평생에 이작 취광승이라. 평생에 마땅히 취광승이 되겠다. 요게 좀 잘못됐어요. 이런 걸 뭉뜨다는 갔다 오면은 싸우기 뭐야 개 그리다가 범 그리다가 개 그리는 거구나. 싸우기 그리다가 거의 백로 그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범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 같이 그리지. 그래서 요게 나는 이 그리 이런 말을 안 하고 다른 말로 고쳤으면 될 건데 이작인거요. 이건 경어신님이 잘못한, 비록 우리가 경어신님은 후손이지만은 이 글이 때묻었어요. 다른 말로 고쳤으면 훨씬 좋았을 걸. 경어집에 보면 그런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비판한 사람이, 내가 비판하지 다른 사람 감히 비판 못해. 비판하면 큰 누가 될까봐. 그러니까 고인이 탑을 쌓는 것처럼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식을 하지 말라면 벌써 7시가 다 되어버리네요. 하다 보니까 그릇 공부를 쓰면 깨달을 기한이 없을 거라면 없으리라. 단지 마음을 한 곳에 두면 하면토요. 하면토가 잘못되었어요. 하며가 아니라 하면 무유 부득절이라. 얻지 못할 때가 없으리라. 쉬었다 할까요? 글자를 한자를 고친다면은 이 자로 고치면 조금 덜하지. 가야운영자로 마땅이자보다. 근데 이걸 자체는 아주 취광 기가 넘쳐가지고 취중에 아마 쟀을 거야. 그걸.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술도 혹은 방광하고 색도 또한 방광을 한다 이거요. 방광이다 말이야. 나는 탐진 번호를 가지고 당나귀 회를 보내겠다. 당나귀 회라고 선녀에 나오죠. 육갑에 당나귀는 안 나오죠. 말은 나와도. 그래서 조사 문명에 연연이란 말은 그 세월이 없는 세월을 당나귀 회라고 많이 적어요. 그렇게 조사들이 쓰는 문체를 알아보면 돼요. 마녀는 나오는데 자녀는 뒤뜨이고 지금은 이모녀니까 말해구만. 이모년 아니요. 당나귀 해는 없어요. 갱년도 당나귀가 아니거든. 당나귀 해를
당나귀 해는 시간이 없는 시간이라 그래서 당나귀 해를 보내겠다. 부처와 미중생을 믿냐자 모두 다 모른단 말. 부처도 나에게는 소용없고 중생도 나에게는 모르는 그런 것 상관없다고 말이야. 평생에 마땅히 취광생이 되겠다. 마땅히 꼭 취광생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자보다 차라리 한자 고치면 하영용자 그냥 취광생이 되는 정도지 뭐 취광생이 꼭 되어야 할 필자격을 할 필요가 없지. 반대 필자처럼. 그래서 일부러 이제 취광생이 될 필요는 없고 고의로 진지 취광생이 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자연 축착합착하여 분지성거리라. 도를 깨달을 시절 인연이 오게 되면 저절로 자연이 섬돌이 맞듯 아니 맷돌 맞듯 섬돌 맞듯 할 것이다. 섬돌이 맞는 것을 축착이라 하고 맷돌이 딱 위아래가 맞는 것이 합착이죠. 갑착이라고 발음은 오편에는 갑자로 나오지만 고래로 합착이라고 많이 하대요. 옛날 성인들이 분지성거리라. 분지란 말은 골지와 같은 말이죠. 분지에 살펴갈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 빠른 시간을 말하면 눈을 깜짝이는 그 순간이나 입으로 침 한번 택 뱉는 그 순간이나 또 똑같은 거지. 내가 순간이 분지라. 분지란 말은 홀지와 같은 뜻이고 또는 순간이다. 순간. 분지에 뱉을 분자지. 가래 하나 침 한번 택 뱉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잠깐 문득 그 뜻이라 문득 살펴갈 것이니라. 그 도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살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불기 일념이 한욕하여 보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도리여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르되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순미상인이라. 그것은 운문은 순미상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아착에 대한 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할 때 어떠합니까 하고 엄양존자가 조주에게 물을 때 조주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방아착하라 놓아버리라고 했으니 이 속에 의심을 파하지 못하거든. 이 두 가지 공안에서 의심이 있거든. 다만 이 속에 있어서 참고를 할지언정 이 속이라서는 이 순미산이나 방아착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말씀을 했는가 하고 공부를 해서 참고를 할지언정 다시 반드시 스스로 기업은 내지 말 것입니다. 몇 갈래 쓸데없는 딴짓은 하지 말라만 딴짓을 하지 말란 말을 기업을 내지 말라는 거죠. 기업은 딴짓이라 근본 뿌리가 못 되는 그런 역갈래 딴짓을 하지 말라. 만약에 운문을 믿어 얻게 되면 운문 나를 정말 신임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참고할 텐데 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해라 말이지. 순미상이나 방아착에 대해서 참고하는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이 참고할 텐데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면 다 통하죠. 요리 강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요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요리를 모르는 사람은 낱낱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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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설명 듣고야 알지만은 그 사람은 벌써 다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대여스님도 그와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된다 이거죠. 공부는 바로 그거다 말이에요. 별달리 불법을 불법 가지고 불법을 사람에게 지시함이 없다면 가르쳐 보이는 것 보일사자 어떤 불법을 이런 거다고 무슨 도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도는 방소가 없는 건데 이름을 부득이 이름을 붙여서 도라고 했지 도를 배운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불법이 바로 도 아니오. 불법도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별달리 따로 없다 말. 위에서 말한 그대로 잘하면 된다 그 말. 만약에 신불급 일진단 신불급은 운문을 신득을 못할 경우죠. 믿어 미침을 얻지 못할 진단 믿어 미치지 못할 진단 강북과 강남의 왕로에게 물어서 한번 호의하고 한번 호의함을 일임하노라. 중국에서 이제 강북 강남 호남성 호북성 가듯이 서울에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방을 중국 강남 지방이나 강북 지방이나 여러 곳에 남한이 되었건 북한이 되었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든지 선지식에게 물어서 왕로는 선지식이라요. 선지식을 왕로라고 해요. 왜 왕로란 말을 하냐면은 조조 스승이 남전 스님이죠. 남전 스님이 바로 성인 왕씨라. 조사문 중에 조조 스님이 대단하시죠. 조조 스님은 스승 남전 발음을 전거랍니다. 천자인데 남전 구원 중에 이분이 이제 성이 왕씨요. 그래서 선지식을 대표하는 말이요. 성이 왕씨. 중국에도 왕씨가 많죠.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왕로라고 그래요. 왕로는 바로 선지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출처는 남전 보원에게 나온 말이요. 남전 보원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80선지식이 있었죠. 마조 제자 가운데 80명이 대단한 분이 배출되었어요. 조주스님은 80선지식을 다 칭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조스님은 제자들이 그 도가 높은 남전스님 또 백장스님 모두 해해스님 대주스님 모두 그런 분들이 80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 80명 선지식 중에 대표자 말하면 남전스님을 가르쳐서 왕으로 해요. 성이 왕씨니까 남전스님이 촉가성이 왕씨라. 그러니까 강남에 가든지 강북에 가든지 강남 강북에서 왕로에게 선지식에게 법을 물어서 모르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 호의란 말은 여우가 의심이 많죠. 의심만한 동물이 여우라요. 여우는 가는 것 보니까 세 발 걸어가고 뒤를 쳐다보고 또 세 발 걸어가고 뒤를 쳐다봐 자기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가 해서 그렇게 의심만한 동물이라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것을 호의라고 하죠.
조사 공안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여기서 호의로 쓴 거죠. 한번 호의하고 의심하고 또 한번 호의임을 반대로 해라. 모르면 가서 선지식한테 법을 물어가지고 배우고 모르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참고하라는 그런 뜻이죠. 의참, 의심을 두고 공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